안녕하세요. 오늘 시문학 개념 잡기 세 번째 시간 동인천 중학교 국어 교사 최희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시문학 개념 어휘를 학습하여 국어 공부가 쉬워지고 문학에 두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국어 자신감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순서를 먼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시에 나타난 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심상의 뜻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두 번째로는 심상의 종류,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공감각적 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확인학습 문제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심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시의 심상은 시를 읽을 때 마음속이나 머릿속에 그려지는 모양과 이미지로 이러한 심상의 기능은 독자가 시를 생생하게 느끼도록 해주고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심상의 종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의 감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로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양과 빛깔 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각적 심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청각적 심상은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에 해당하는 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후각적 심상은 주로 코로 느낄 수 있는 냄새, 향기로 표현하는 것을 후각적 심상이라고 하고요. 촉각적 심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온도 혹은 감촉 같은 것을 촉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각이라는 것은 맛, 혀로 느낄 수 있는 맛으로 표현하는 것을 미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섯 가지 심상이 하나의 심상으로 하나의 한 가지 표현에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감각적 대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시켜 표현하는 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심상의 종류 그리고 공감각적 심상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서 심상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시 하늘 및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이라는 이육사님의 청포도라는 시에서 한번 심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서 주로 찾을 수 있는 심상은 시각적 심상입니다. 푸른 바다, 푸른 색깔, 그리고 흰 돛단배, 빛깔이죠. 그 다음에 밀려서 오면 이런 모양과 같은 부분, 색깔, 빛깔, 모양은 눈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 심상이 나타난 부분입니다. 다음 시로 볼게요. 철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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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비 날아들듯 물결 사이사이로 춤을 추어 정지용님의 바다 1이라는 시인데요. 여기서 나타난 주된 심상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우리가 귀로 확인할 수 있는 청각적 심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철썩, 철썩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귀로 실제로 바다에 파도치는 소리를 상상하게 돼요. 그래서 역동적인 바다의 모습을 소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작품은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라는 이육사님의 광야라는 시인데요. 요 시에서는 눈 내리고라는 부분에서는 시각적 심상도 알아볼 수 있지만 매화 향기라는 부분에서 우리 향기는 코로 느낄 수 있죠. 코로 느끼는 감각은 후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각적 심상, 매화 향기에서 알 수 있고 이러한 매화 향기라는 후각적 심상을 통해서 조국 강복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품 적용 두 번째로 또 다양한 심상을 이 사용된 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헌한 서련의 사시가라는 작품을 보면 비단 장막으로 찬 기운 스며들고 새벽은 멀었지만 텅 빈 뜰하게 이슬 내려 구슬 병풍은 더욱 차갑다. 자, 이 작품을 읽어보니까 차다라는 표현이 지금 두 번 쓰이고 있어요. 차다라는 감각은 어떻게 느낄 수 있죠? 맞아요.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피부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은
촉각이죠. 그래서 촉각을 통해서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로 가볼게요.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정지용님의 고향이라는 시의 한 부분입니다. 풀피리 소리,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청각적 신상이 쓰였는데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맛을 통해서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미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쓰디쓰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심상을 통해서 고향을 잃어버린 씁쓸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배운 다섯 가지 심상을 바탕으로 또 다른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어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감각적 심상 에 대해서 아마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면 공감각적 심상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복합적 심상은 뭐지? 라고 했을 때도 아, 뭘까요?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함으로써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것은 여기 공자에 집중을 하면 좋습니다. 왜 공자라는 말은 공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되는 것으로 원래 가지고 있는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환시키는 변화가 있는 게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이에 반해서 복합적 심상이란 건 단순히 두 가지 이상의 심상이 나열되어 있고 더해졌다는 의미인 건데요. 여기 보면 두 개 이상의 감각이 서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단순히 나열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얀 종이 위에의 달콤한 사탕. 여기는 지금 종이 색깔이 하얀색이라는 시각, 그리고 맛으로 느낄 수 있는 미각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종이 시각을 미각으로 나타낸다든지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감각적 심상은 하나의 감각을 새로운 다른 감각으로 변화를 시켜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울부짖는 가을산이란 표현은 원래 산은 가을산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표현 감각이죠. 시각입니다. 하지만 이 가을산을 울부짖는다라고 청각 우리가 소리를 듣는 우는 소리가 들리는 울음으로 표현해서 이 원래는 눈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산을 소리를 치는 것으로 표현한 시각의 청각화가 쓰인 공감각적 표현입니다. 심상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반대로 풀벌레 소리 가득하고라는 표현을 보면요. 풀벌레 소리는 원래 우리가 귀로 느낄 수 있는 청각적 심상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득하고라는 표현을 써서 청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나요? 나머지 예도 한번 같이 볼게요. 포근한 진달래 향기라는 표현에서 보면 원래 이 표현은 진달래 향기라는 후각적 심상이 나타나는 표현이지 하지만 이 향기를 마치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포근하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전이가 일어나요. 냄새를 마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상으로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표현 공감각적 심상은 시각의 촉각화입니다. 그 다음 달콤한 봄바람은 원래 이건 봄바람이잖아요. 봄바람은 우리 바람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촉각이에요. 이 봄바람 마치 달콤하다라고 맛으로 느낄 수 있는 심상으로 표현해서 촉각이 미각화입니다. 다음 마지막 공감각적 심상의 예를 보면 짭조름한 생선 냄새라는 표현이 있어요. 원래 생선 냄새는 어떤 감각을 느낄 수 있죠? 코로 느낄 수 있죠? 그래서 후각이에요, 후각. 그래서 단순히 이걸 후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상상력으로 맛으로 느낄 수 있는 짭조름하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원래는 냄새였지만, 원래는 후각이었지만 이것을 미각으로 표현했다는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이렇게 공감각적 심상은 첫 번째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나타나지만 복합적 심상처럼 단순히 나열된 것이 아니라 다른 감각, 원래 가지고 있는 감각을 다른 새로운 감각으로 변화시켜서 전이시켜서 표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다음 확인 학습을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시어를 통해 머릿속에 그려지는 모양이나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 뭘까요? 네, 바로 심상이었죠. 그 다음,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서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복합적 심상인가요? 아니죠.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싸늘한 해에서 나타난 심상은 어떤 심상일까요? 일단 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 심상이에요. 근데 이런 시각적 심상을 싸늘하다고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촉각적 심상으로 표현을 했죠. 네, 그래서 여기 나타난 심상은 공감각적 심상이고 시각의 촉각하로 볼 수 있습니다. 국어시험에 자주 나오는 시문학 개념 어휘를 학습하여 국어 공부가 쉬워지고 시문학에 두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국어 자신감을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학습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시인은 자신의 사상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시의 표현 중에서 비유하기, 변화주기, 강조하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런 시의 올바른 감상과 해석을 위해 표현법과 관련된 기본 개념을 세 가지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확인학습 문제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의 표현에는 첫 번째, 비유하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비유하기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나 현상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유사한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주기 방법이 있어요. 변화주기 방법은 표현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신선함을 주기 위해서 어구나 서술에 변화를 주는 표현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강조하기입니다. 강조하기란 독자에게 선명한 인상을 주기 위해 표현하려는 부분을 강하고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비유하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시에 쓰이는 비유법에는 정말 많은 비유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가장 자주 쓰인다고 볼 수 있는 세 가지 비유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직유, 은유, 의인법입니다. 자, 첫 번째로 직유법부터 알아보면 직유법은 처럼, 같이, 뭐뭐 듯이, 뭐뭐인 듯, 뭐뭐인 양 등과 같은 연결어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 연결하여 비유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친구들이 원관념이 뭐예요? 보조관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원관념이란 것은 원래 나타내고 싶은 대상이고요. 보조관념이라는 것은 원관념을 대신해서 나타낼 수 있는 원관념을 보조관념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직유법이라는 것은 이런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비슷하다, 유사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표시가 있는 것을 직유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호수 같이 잔잔한 그녀의 눈동자에서 원관념은 그녀의 눈동자예요. 시인이 직접 드러내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원래 관념은 그녀의 눈동자죠. 원래 대상은. 근데 이런 눈동자가 호수처럼 잔잔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녀의 눈동자는 원관념, 호수는 보조관념이에요. 근데 이런 보조관념과 원관념이 같다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을 직유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예를 보면 하늘처럼 크고 넓은 사랑이요. 여기서는 시인이 나타내고 싶은 대상은 원관념은 사랑이죠, 사랑. 근데 사랑이 하늘처럼 크고 넓다는 거예요. 보조관념은 하늘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하늘과 비슷하다, 유사하다라는 것을 처럼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직유법이고요. 그 다음, 아기를 어루만지는 듯이 살포시처럼 듯이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잊혀진 추억 인양 쌓여가는데 여기서 인양.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비유법, 직접적으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비슷하다,
같다라고 나타나는 표현법을 직유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비유를. 두 번째 은유법은 은자에 집중을 해주세요. 은유법이란 뭐냐면 이렇게 은근하게 비유하는 방법으로 보통 A는 B다라고 A는 B와 같다라고 직유표처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A는 B다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A는 원래 나타내고 싶은 원관념, B는 원관념과 비슷한 보조관념이라고 해요. 보조관념을 통해서 원관념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봄은 고양이로다 라는 시적 표현에서 원래 나타내고 싶은 원관념은 봄이고요. 이런 봄을 고양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는 뭐다. 뭐 봄은 고양이 같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A는 B다 라고 해서 은근하게 비유하는 방법을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의인법인데요. 의인법은 인자가 중요하죠. 사람이 아닌 것에 인격을 부여하여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슴의 무리가 슬피 운다. 사슴은 사람이 아니니까 울 수는 있지만 슬프다. 어떤 소리를 내는 걸 수 있는데 마치 사람은 사람인 것처럼 사슴을 사람인 것처럼 슬피 운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비유법입니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변화주기 표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변화주기 표현법은 대표적으로 반어, 역설, 설이로 볼 수 있습니다. 반어법이란 말하려는 의도와 반대되는 표현을 사용하여 본래의 뜻을 강조하려는 표현법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김소월의 진달래꽃, 김소월님의 진달래꽃이란 시를 보면 나부귀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싫어서 떠날 때 난 죽어도 눈물 안 흘리겠다는 표현인데 이 부분만 있어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릴 거면 시를 쓸 필요가 없겠죠. 정말 정말 슬플 것이다 라는 내 속마음과는 반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눈물을 펑펑 흘리고 슬플 텐데 이걸 표현을 반대로 하는 것을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역설법을 한번 볼게요. 역설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겉으로 드러난 표현을 보면 의미가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어떠한 진실이나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법으로 함께 있을 수 없는 내용이 알고 보면 말이 되는 걸 보통 역설법이라고 하는데 예를 한번 볼게요.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는 표현 중에서 외롭다라는 거는 부정적인 감정이죠. 하지만 황홀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이에요. 그런 심사, 그런 지금 상태가 두 개가 함께 있다는 건 겉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속으로는 혼자서 외롭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황홀할 수도 있다. 이런 더 깊은 뜻, 진실이나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을 역설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 변화주기 마지막 표현인 설이법을 보면 설이법에서는 의자에 집중해주세요. 의자라는 건 뭐냐? 의자에 왜 집중을 했냐면 설이법이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을 물어보는 의문문의 형식으로 사용하여 말하고 싶은 내용을 강조하는 표현법입니다.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독자 스스로 생각하거나 판단해 보게 하여 의미를 강조하려는 변화주기 표현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곳이 차마 꾸멘들이 칠리야 라고 물어보면서 잊지 못한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기에 해당하는 표현법을 세 가지 한번 알아볼게요. 반복, 열거, 영탄법이 있어요. 반복법이란 같거나 비슷한 표현, 단어, 구절, 문장이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이 반복법의 효과는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며 구조의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임 없는 이름이여.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고 이름이라는 단어도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반복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고 구조의 안정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열거법이라는 것은 어떤 분류나 계통상에 같거나 비슷한 단어, 구절을 나열하는 표현 방법으로 의미상 연관이 있는 것들을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나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담,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요 앞부분, 릴케까지 이 부분은 이 시적하다가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는 대상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열거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영탄법을 볼게요. 영탄법에서는 탄에 한번 집중해주면 더 이해하기 편해요. 탄, 감탄을 의미하는 건데요. 감탄사, 감탄의 어미를 이용해서 기쁨이나 슬픔, 놀라움과 같은 감정을 더 강하게 표현하는 수화법이에요. 예를 들어, 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 요렇게 느낌표를 찍을 수 있는 요런 표현에서 영탄법이 사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작품 정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표현법들을 확인해 볼게요. 자, 이상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보면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자, 여기서 비유법이 사용됐는데 어떤 비유법이 사용되었을까요? 네, 지유법이 사용되었어요. 가르마 같은 꿈속을 가득이라는 원래 드러내고 싶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이렇게 같은, 가듯이라는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같다라고 유사성을 나타내는 직유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을 보면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당신이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이 작품에서는 어떤 표현법 쓰였을까요? 맞아요. 반복법이 반어법이 사용되었어요. 여기서 근데 친구들 반복법도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잊었노라는 표현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또 반어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잊었다. 속으로 왜 날 잊었나고 뭐라 하면 무척 그리워하다가 잊었다.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잊은 사람에 대해서 시를 쓰진 않겠죠. 사실은 잊었다고는 그때 먼 훗날이면 언젠가는 잊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절대 못 잊는다는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즉 잊을 수 없는 안타까움을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는 반복과 반어 둘 다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비유하기, 강조하기, 변화주기에 대해서 확인 학습을 통해서 한번 더 간단하게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유사성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근히 견주어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은유법이라고 했죠. 그 다음, 겉으로 드러난 표현을 보면 의미가 모순되고 말이 안 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진실이나 진리가 있는 표현법, 바로 역설법이었습니다. 마지막, 감탄사, 감탄형 어미를 이용하여 기쁨, 슬픔, 놀라움과 같은 감정을 더욱 강하게 나타내는 표현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영탄법이었습니다. 시에 나타나는 표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네 시간 모두 열심히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겨울방학 보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본 개념 수업을 맡은 인천 중산중학교 교사 김혜안입니다. 우리 여름방학 쌤튜브에 이어서 현대소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학습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배웠던 서술자나 시점, 갈등 이런 내용들도 소설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중요한 요소지만 그만큼이나 또 중요한 요소가 바로 소설에서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체, 즉 인물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번 3차 시 때는 현대소설의 인물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진행 순서는요. 먼저 소설을 구성하는 세 가지의 중심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인물로 넘어가서 인물을 분류하는 방법과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내용을 각각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설 구성의 3요소입니다. 소설은 이야기이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언제, 어디서, 누가,
그리고 그 주인공이 되는 인물이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라는 서사를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 요것 요런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 언제 어디서 사건이 진행되느냐가 바로 소설의 배경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누가에 해당하는 게 소설의 인물,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왜 했냐가 사건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소설을 구성하는 세 가지의 가장 중심 요소는 바로 배경, 인물, 사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세 가지의 구성 요소 중에서 오늘은 인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수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배경의 개념은 말 그대로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의미합니다. 옛날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배경을 제시할 때 그냥 옛날 옛적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현대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구체적인 시공간이 제시가 됨으로써 이야기에 조금 더 현실성이 부여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배경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설의 분위기나 주제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배경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작품의 분위기가 배경에 의해서 조성이 많이 되고 작품의 주제 구현에 기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품 내내 작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비가 오는 분위기로 비가 오는 배경 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작품의 분위기 역시 좀 암울하고 어둡고 좀 침체된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배경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분위기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경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정하면 인물의 행동과 사건의 개연성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저 인물이 왜 하지?가 아니라 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독자가 훨씬 설득력을 가지고 이야기에 몰입해서 읽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 사건을 조금 더 생생하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배경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인물의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물은 말 그대로 소설에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주체입니다. 꼭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주인공과 그 주인공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 모두 다 포함해서 소설의 인물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인물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인물의 유형을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준은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가, 변화하지 않는가입니다. 인물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그 소설이 끝날 때까지 성격의 변화가 없이 쭉 유지되는 경우에는 평면적 인물이라고 하고요. 처음에는 악역으로, 악인으로 등장했다가 뭔가 달라져서 변화를 겪는다든지 아니면 원래 착한 인물이었는데 다양한 사건을 겪으면서 사람이 성격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물의 성격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입체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평면적 인물이란 작품이 진행되는 동안 인물의 성격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 인물로 예를 들어 주로 고전 소설의 인물들입니다. 흥부전의 흥부라던가 심청전의 뭐 심청이 이런 인물들은 특별한 성격의 변화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착한 성격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평면적인 인물이라고 할수 있고요. 반대로 입체적인 인물은 사건 진행을 겪으면서 성격이 변화하는 인물들입니다. 주로 고전 소설보다는 현대 소설의 인물들이 많이 해당되고요. 사고방식이 바뀔 수도 있고,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고, 어쨌든 처음에 등장했을 때의 모습과는 좀 달라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을 입체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인물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은 이번엔 인물의 성격에 따라서 분류를 할수 있는데요. 그 인물이 좀 특정 집단이나 세대나 계층, 그 부류의 특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형적 인물이라고 볼수 있고요.
전형적 인물은 심청전에서 심청이와 같은 인물입니다. 효녀 하면 딱 떠오르는 가장 전형적인 캐릭터죠. 이런 인물들을 우리 전형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자기만의 뭔가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개성적 인물이라고 하고요. 개성적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형적 인물을 제외하고 현대소설 대다수에서 나타나는 인물이기 때문에 따로 예를 들지는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역할에 따라서도 인물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에 부합하는 인물, 주로 주인공이나 중심인물이 되겠죠. 이런 인물들을 주동인물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의식과 좀 반대되어 주인공과 주로 갈등이나 대립하고 있는 인물, 이런 인물들을 반동인물이라고 하고요. 보통 히어로물 같은 걸 보면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는 주인공들이 주동인물, 그와 반대로 이제 악역으로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반동인물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물 제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제시 방법이라는 건말 그대로 서술자가 그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제시해주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제시로,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성격이나 내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거나 표현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직접 제시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는 마을에서 제일 외모가 좋고 인물이 잘난 사나이, 모두에게 선량하게 대하는 좋은 사람이었다. 이런 구절이 있다라고 하면 서술자가 인물의 외모부터 인물의 성격까지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평가까지 직접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술자가 독자에게 이 인물은 이런 인물이야라고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홍길동전을 보면 또 홍길동전에서도 길동이 본래 재주가 뛰어나고 도량이 활달한지라 이런 표현들, 길동이가 재주가 뛰어나다, 도량이 활달하다 이런 표현들도 다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시해주는 직접 제시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면이나 드러나는 특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시해 줄 수도 있지만 내면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제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이 있겠죠. 독자가 등장인물에 대해서 좀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인물의 내면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게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아무래도 소설을 읽으면서 이렇게 상상해가면서 읽는 재미가 있는데, 직접 제시를 하는 경우에는 독자 스스로 인물에 대해서 생각하고, 좀 상상하는 폭은 제한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두 번째 인물 제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 제시 방법은 간접 제시라는 방법인데요. 직접 제시와는 다르게 인물의 겉모습이나 행동만을 보여줌으로써 그 인물이 하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인물의 내면이나 성격을 독자로 하여금 파악하게 하는 방법이 간접 제시입니다. 그래서 서술자는 독자에게 이 인물의 행동과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간접 제시는 보여주기 방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흥부놀부에서 놀부의 행동을 쭉 묘사를 하는데 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놀부가 하는 악행입니다. 나쁜 행동들. 이런 악행을 쭉다 묘사를 해서 결국 서술자가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놀부는 이런 악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는 거를 제시해서 보여주는 거겠죠. 이런 방법이 간접 제시입니다. 직접 제시였다면 놀부는 이렇게 뭐 신부가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직접 제시가 되겠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놀부는 뭐 우는 아이 때리고 갓난아이 똥먹이고 뭐 무제한 놈 뺨치기 이런 식으로 나쁜 행동들을 한다라는 행동에 대한 나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간접 제시의 방법으로 인물을 제시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물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인물이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독자에게 이 인물의 성격은 이런 성격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알려주어서 우리가
인물의 성격을 잘못 파악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텐데, 간접 제시의 방법의 경우에는 독자가 스스로 그 인물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판단해야 해서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 해서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중에서 사건은 갈등을 다루면서 그 갈등을 다룬 2차시에서 이야기를 조금 했기 때문에 따로 더 구체적으로 가르지 않고 배경의 개념과 배경의 기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물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인물의 종류를 각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분류 기준은 세 가지를 크게 배웠는데, 첫 번째는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변화하면 입체적 인물, 변화하지 않으면 평면적 인물,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인물의 성격에 따라서 인물이 특정 집단이나 계층을 대표한다라고 하면 전형적인 인물, 특정 계층이나 뭐 세대나 이런 부류를 대표한다기보다는 뭔가 자신만의 특별한 성격이나 개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개성적 인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분류를 했고, 마지막으로 그 인물이 하는 역할에 따라 작가의 주제의식을 표현해주고 주제의식을 구현하는 인물이다라고 하면 중심인물이자 주동인물이 되고요. 그런 주제의식에 반대되면서 주인공과 주로 갈등이나 대립을 일으키는 인물을 반동인물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물 제시 방법을 배우면서 그 인물 제시 방법에 특징을 알아보고 그 간단한 예시 작품을 살펴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3차시 내용을 정리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4차시에서는 소설의 구성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 안녕하세요. 겨울방학 쌤튜브 4차시 현대소설 기본개념 수업을 맡은 인천 중산중학교 교사 김현윤입니다. 오늘은 소설 네 번째 시간으로 소설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업 진행 순서는요. 소설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5단 구성이 있는데 그 5단 구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뒤에 다양한 다른 구성 방법들, 뭐 예를 들어 평면적 구성과 입체적 구성, 그리고 액자식 구성 등좀 특징이 되고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소설의 구성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설의 구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소설의 구성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여름방학 쌤튜브 때 배웠던 동백꽃이라는 소설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백꽃의 줄거리를 정리하면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건의 시작이라고 하면 점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주었는데 그 감자를 나가 거절을 했고 주인공이 그 다음날부터 점순이가 나의 집에 있는 닭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여기에 화가 난 주인공이 점순이네 닭을 이제 때려 죽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점순이가 이제 나에게 앞으로 나한테 이렇게 매정하게 굴지 않을 거지? 그 약속을 받고 둘이 노란 동백꽃 속에 파묻히면서 소설이 마무리가 되는 이렇게 줄거리를 정리할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줄거리를 정리할 때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동백꽃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다음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애초에 소설에서 시작 부분이 점순이가 이 주인공네 집에 닭을 괴롭히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도대체 쟤는 갑자기 왜 저러지? 하고 과거를 회상하는데 그 회상 씬에서 이제 내가 점순이가 준 감자를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시간의 흐름과는 다르게 이 작가가 어떠한 의도에 따라서 소설의 사건의 구성을 바꾸어 놨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성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야기를 조금 더 내가 흥미롭게 독자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작가가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구성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구성을 다시 사전적인 의미로 정리를 하면요.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엮어나가는 기술과 방법을 소설의 구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작가가 내가 지금 이 소설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엮어나가면서 꾸며낸 것이 바로 구성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소설에서 전달하는 내용이 더 흥미진진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소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설의 5단 구성을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 5단계에 따라서 소설이 보통 구성이 됩니다. 아마 이런 그래프도 선생님들이 많이 그려주셔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발단은 말 그대로 이야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점에 위치하고 있고요. 점점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절정으로 도달할수록 갈등이 최고조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갈등이 여기에서 해소가 되면서 결말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소설이 구성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발단은 소설의 시작입니다.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독자들에게 내 소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등장 인물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요. 이 소설이 진행되는 배경,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배경이 제시가 될 거고요. 사건이 진행될 때의 그 실마리, 이런 것들이 초반에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개 부분에서는 이제 사건이 점점 진행이 되고 갈등이 조금씩 나타나는 말 그대로 사건의 전개가 이루어지고요. 다음으로 위기 단계에서는 이제 갈등이 점점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갈등이 고조되고 심화되다가 이 갈등의 고조와 심화를 위해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좀 반전이 드러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극 자체의 좀 위기감이 고조되는 단계가 위기 단계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절정. 절정 부분은 당연히 갈등이, 인물 간의 갈등이든 아니면 소설 속에서 중심이 되었던 갈등이든 그 갈등이 가장 최고조에 이른 단계고요. 이때 이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그냥 끝나버리면 결말로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절정 부분에서 주로 사건 해결의 실마리도 좀 제공이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말 부분에서 이제 갈등이 완전히 해소가 되거나 마무리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고, 또는 열린 결말로 운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마무리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그게 마무리가 되는 단계가 결말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소설은 이렇게 보통 5단 구성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지만,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소설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기준점에 따라서도 다양한 구성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냐, 진행 방식에 따라서 우리 평면적 구성과 입체적 구성 이두 가지 구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평면적 구성을 살펴보면요. 평면적 구성은 말 그대로 평면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 그냥 시간 흐름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우리 순행적 구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반면에 입체적 구성은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이다라는 말 자체가 뭔가 좀 다채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시간 순서와는 관계없이 진행이 되어서 뭐 현재에서 과거로 회상을 한다던가 과거에서 현재로 갔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온다던가 이렇게 사건 진행이 시간 순서와 관계없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구성 방법입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동백꽃과 같은 구성이 이제 입체적 구성에 해당하겠죠. 특히 시간을 거슬러 오르는 구성 방법은 우리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거스르다, 역주행한다 할때그 역이고
순행이 원래 바른 순서대로 간다라는 뜻이니까 그것과 반대로 가는 시간 순서와 관계없이 시간을 거꾸로 흘러가는 그런 구성 방법이 입체적 구성이자 역설적 구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배운 작품으로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공백꽃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평면적 구성 같은 경우는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히 구성에 대해서 막, 이거 평면적 구성이야 이렇게 집중을 하지 않아도 아마 자연스럽게 소설이 읽힐 거예요. 근데 입체적 구성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변화나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좀 언제가 현재 시점이고 언제가 과거 시점인지 이런 게 같이 들어 나는 시간 구성을 파악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점순이가 닭싸움을 벌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 소설의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왜 우리 집 닭을 자꾸 못 살게 괴롭히지? 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걸로 갈때그 며칠 전에 시간으로 가서 시점이 과거로 바뀌어요. 여기서 이제 역순행적 구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 사건이 바로 이 주인공이 점순이가 준 감자를 거절한 거죠. 이렇게 구성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제 독자들은 처음에 호기심을 갖겠죠. 점순이가 도대체 왜 저러지? 저놈은 왜 하는 거지? 이상하네. 근데 나가 과거 회상을 해서 이런 사건이 사실 있었어라고 우리한테 말을 해주면 뭐야, 나는 점순이가 지금 자기 좋아하는 거 모르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건에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서 구성을 따라가면 흥미롭게 좀 읽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과거 회상이 끝나면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이제 주인공이 나무를 하러 이제 집을 나서다가 점순이가 또 이렇게 닭싸움을 붙이고 있는 걸 보고 이제 화가 나서 주인공이 이제 점순이는 닭을 때려서 죽이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다시 현재의 시점으로 돌아온 거죠. 이렇게 현재, 과거, 현재 시간의 흐름이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사건이 진행되는 게 입체적 구성 또는 역순행적 구성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액자식 구성을 한번 볼 건데요. 액자식 구성도 여러분들이 소설을 공부할 때 조금 특징적인 구성으로 항상 언급이 되는 구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름과 마찬가지로 액자식 구성은 이렇게 액자에 사진이 끼워져 있는 것처럼 외부 이야기가 바깥에 존재하고 그 안에 내부 이야기가 별도로 존재하는 이런 구성을 액자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내부 이야기 속에 담아놓고 그것을 다른 외부 이야기 로 이렇게 둘러싸서 마치 액자처럼 구성을 해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바로 이 내부 이야기에 있습니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보통 외부 이야기 안에 있는 내부 이야기 속에 집어넣어져 있기 때문에 내부 이야기에 집중을 하면 좀 주제 의식을 파악하는 게더 쉬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액자식 구성의 소설이 있겠지만 보통 한국 고전 소설에서 많이 취하는 구성은 바깥의 이야기는 이제 현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고 내부 이야기로 들어갈 때 주인공이 잠이 듭니다. 잠이 들어서 꿈속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현실에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게 있거나 불만이 있거나 이런 게 꿈속에서 실현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루었어. 하지만 다시 꿈이 깨고 현실로 바깥 이야기로 돌아왔을 때, 아, 이것이 내가 욕망하던 것들이 별로 부질없구나 이런 걸 깨닫는다던가.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내부 이야기 속에 주인공의 꿈의 세계를 넣는 이런 액자식 구성을 취하는 게 보통 많이 나타나는 형식의 액자식 구성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뭐 구운몽이나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 작품들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작품 예시는 가져오지 않았고요. 아, 이런 구조로 액자식 구성이 짜이는구나 정도 개념만 이해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소설의 구성 방법은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뭐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던가 옴니버스식 구성이라던가 다양한 구성 방법들이 있는데 앞에 나온 평면적 구성, 입체적 구성, 그리고 액자식 구성, 그리고 5단 구성, 기본 구성 방법들을 좀 먼저 파악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는 새로운 구성 방법도 좀 알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이런 구성 방법에 대해서도 좀 추가로 심화로 학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소설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소설의 가장 기본이 되는 5단 구성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을 따르는 5단 구성을 취한다. 그래서 이야기의 시작부터 갈등이 점점점점 고조되어서 절정 부분에서 갈등을 최고조로 찍고, 그리고 결말로 오면서 갈등이 해결되고, 이제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되고 이런 식으로 소설이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이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떤 소설에서는 그 5단 구성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전개가 없이 바로 위기로 간다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결말 부분에서 반드시 주인공의 운명이 드러나지는 않아도 됩니다. 열린 결말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중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구성의 방법은 이제 입체적 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평면적인 구성은 시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여러분이 줄거리 정리를 시키면 보통 시간 순서로 정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구성이 바로 평면적 구성이고요. 반대로 이제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사건이 조금 진행되는, 뭔가 작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짜임새있게 하려고 조금 더 입체적 구성을 활용을 했겠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소설의 구성을 파악해주면 소설을 읽을 때좀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자식 구성은 액자에 이렇게 액자 틀에 사진이 끼워져 있는 것처럼 바깥 외부 이야기가 존재하고 좀 작가가 주제의식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담은 내부 이야기가 존재하는 이런 구성이다. 그래서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갔다가 다시 외부 이야기로 돌아오면서 소설이 끝나기도 하고 내부 이야기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뭐든 작가가 구성하기 나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구성 방법들의 기본 개념을 알고 그다음에 뭔가 변형되는 그런 구성들이 있다면 또 그런 구성을 파악하면서 같이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짧은 시간이지만 4차시에 걸쳐서 우리 소설을 이해하는 데좀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공부를 해봤고요. 개념에 대한 거는 그냥 이해를 하고 실제로 많은 작품을 조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소설의 즐거움을 좀 느낀다면 소설 공부하는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면 댓글이나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른 영상들도 참고해서 공부하면서 겨울방학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